나라님 모시고 갈. 얘가 심려 소리 그렇지.
밥상 받았지. 이거는 진짜로, 진짜로 몇십 년을 가도 못 받는 상이야. 그 성주상을 받는 거. 왜냐면 남자들이 다 거의 받지, 여자들 안 주거든. 더군다나 강원도 쪽에서는 대관료 국사 쪽에 단어 제가 최고의 큰 행사잖아. 근데 엄마가 오늘 성주치를 받았어, 성주. 받았으니까 요거는 요대로 해가지고, 어? 우리 집에 가서 주방에 맨 위에 칸에 있잖아. 맨 위에 칸에 우리 잔 있는데 이렇게 잘 놔. 그렇지. 네. 잘 놓고 대국이다. 대국 엄마가 먼저 먹고 너 하나 먹어. 네. 이거는 평생에 한번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지만 못 받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잡사 먹고 성주신 잘 받아. 먹고 잡수고 성주신 잘 받아. 그 대신 성주신 내가 넘겨줄 테니까 구독 안 해주기만 하면 알았어. 알았죠? 이건 여기다가 성주신 만들 거야. 그 다음에는, 그 다음에는 이거를 먹는 거야. 와, 좋다. 아까 거기선 비가 와가지고 못 먹었어.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우리는 이제 코로나도 다 물리치는 거야.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성주신이 있어. 그러니까 이거 먹고 코로나도 다 물리치는 거예요. 성주신은 주신이에요, 주신. 네. 성주신은 주신이니까 성주신이 다 받들어 줄 거예요. 너무너무 오늘 감사한 선물을 받아서 멀리 갔다 오는 보람이 나고 강원도 단오제국 김순애 선생님이 성주상을 저한테 선물하셨어요. 저는 그 성주상을 받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. 모든 분들 성주신의 성주복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